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아씨, 오늘도 걔한테 바보같이 또 말렸네. 있을 때 앞에서 말 못하고 떠난 뒤에 혼자 후회하면서 오늘도 이런 말을 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마음이 약해서 거절을 못하거나 지나치게 공감을 잘해서 과하게 감정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칼라 맥레런 박사는 그녀의 저서 공감의 예술에서 남에게 말려드는 것을 공감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공감은 모든 것을 덮어두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에게 휘둘리며 살면서도 그것을 고귀한 희생쯤으로 착각하고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 강박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서까지 남들이 싸질러 놓은 감정 쓰레기들을 끌어안고 살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자신의 감정만 다독이며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남들이, 그러니까 배우자가, 친척이, 친구가, 이웃이, 설상가상으로 자식들까지 나에게 함부로 하고 나를 휘두르고 있다면 그건 무엇보다 나를 만만해 보기 때문이고 내 자신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만든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내게 이렇게 다가왔을 때 불편함, 불쾌함, 더 나아가서는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감정에도 적정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계선을 긋고 넘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이 경계선이 너무 허술하거나 아예 이 경계선조차 그어놓지 않았다면 남들에게 쉽게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자, 아직 여러분 중에는 자신이 남에게 휘둘리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시자고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속에 나오는 남이나 다른 사람이란 나 아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배우자, 부모, 자식도 이 질문에서는 다 남이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남의 말을 듣고 포기한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인생의 목표를 바꾼 적이 있다. 내 하루가 다른 사람의 스케줄 또는 행동이나 감정에 따라 좌우된다. 다른 사람이 일을 떠넘길 때 싫어도 마지못해 해준다. 다른 사람이 내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못마땅한 태도를 취해도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푸념하는 때가 많다. 좋은 사람이라 인정받고 싶어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 남의 일을 돌보느라 정작 내 일은 하지 못할 때가 있다. 갑작스런 부탁에 내 약속을 취소한 적이 있다. 살면서 나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에 불평을 늘어놓은 적이 있다. 슬픔이나 창피함 같이 거북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그런 감정을 회피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긴다.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을 계속 미워한다. 정도와 빈도수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질문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남에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내준 것이고 그래서 남에게 휘둘며 살고 있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힘을 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첫 번째가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휘둘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회사에서 결재를 받기 위해 부장이나 담당 임원의 심기를 먼저 살피는 것처럼 내 자신의 하루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좌우됩니다. 오늘이 좋은 하루가 될지 혹독하고 슬픈 하루가 될지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유, 말만 들어도 슬프네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내 가치를 결정합니다. 좋고 싫고,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이걸 먼저 해야 하고 저건 나중에 해야 하고 살면서 자신 스스로의 판단으로 그 가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힘을 내주면 이런 것들마저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지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적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부모님이 반대하면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친구들과 여행 가고 싶은데 배우자가 그런 친구들과 뭐하러 여행 가냐며 아주 강하게 딴지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떡하시겠어요?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남에게 내준 사람은 가고 싶은 마음을 접고 주저앉습니다. 세 번째가 문제 해결을 회피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휘두를 힘을 내주었으니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 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보려다가도 그 결과에 대해 질책당할 것이 두렵다 보니 그만 손을 놓게 됩니다. 시키는 일은 열심히 해도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복지부동이란 말을 쓰잖아요. 예전에 공무원들을 비판할 때 이 복지부동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서 복지부동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남 탓, 환경 탓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저마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그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조수석에 앉아 방관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도 생기면 마치 남의 인생 얘기하듯 남 탓하기 바쁩니다.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매사에 전전긍긍이고 또 말은 장황하면서도 뭐 하나 명쾌한 것은 하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인생 목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무슨 목표가 있겠습니까? 나름 세워봐야 떳떳하게 말도 못할 것이고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진 못할 뿐더러 남들 한마디 하면 싹 거품처럼 사그라질 목표이니 가져봐야 허망하죠. 여섯 번째, 인간관계가 원만할 리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 인생을 비판하고 참견하는 사람들 뿐이니 그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극도로 예민해지고 자기 감정이 상해도 당당하게 말도 못하니 속으로 골마 터지는 사람에게 인간관계가 원만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미운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죠. 원인과 증세를 알아봤으니 이런 가엾고 처량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 첫 번째, 경계선을 분명히 긋고 지켜라. 사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는 목숨을 지키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노예 상태를 벗어나는 일이고요. 그러자면 지금이라도 경계선을 분명하게 긋고 물샐 틈 없이 지켜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들어주고 이렇게 얘기해도 바보처럼 다 들어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당당하게 맞서면 상대방이 놀라기도 하겠지만 이내 이런 미쳤네. 저게 돌았나? 저게 뭐 못 먹을 걸 먹었나? 네가 그래봐야 별 수 있겠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테지만 여기에서 굴하면 안 됩니다. 내 몸과 마음,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경계선을 지켜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이런 냉소적인 반응에 주춤거리거나 물러서면 이번에는 진짜 바보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한번 맞설 때 제대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 두 번째, 착한 척을 그만둬라. 남에게 휘둘리며 살고 무조건 희생하며 살고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착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착한 배우자, 착한 부모, 착한 친구, 착한 이웃 되기를 그만두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못된 배우자, 못된 부모, 못된 친구, 못된 이웃이 되기로 마음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못된 사람이 된다는 뜻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가치 판단으로 살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해코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만이 남에게 내줬던 자신의 인생을 조금씩 조금씩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이 말로 우아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한 개인의 독립도 진안한 투쟁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의 선택을 믿고 존중하라. 내 자신과 내 판단, 내 결정을 존중해 줄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치 판단이 옳다고 믿어주고 존중해야, 그래야 그나마 남이 요만큼이라도 대해주기 시작합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입니다. 남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나부터 존중하라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흔해 빠진, 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자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도 그런 바탕 위에 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을 낮추고 아무런 가치 없이 대하고 존중 없이 남을 위해 잘해주는 것은 희생이 아니죠. 그건 노예일 뿐입니다. 아니라고요? 제 말이 틀렸다고요? 그럼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의 위치가 보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배우자로서 사랑스럽게 귀하게 대우하면 아내의 존재와 가치가, 그리고 그 인생은 배우자로서 존중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댓글에서 간혹 볼 남편이 자신을 그저 성적 배설을 위한 상대로만 여겨왔고, 그래서 자신은 이제껏 씨바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배우자로서 존중하고 있는 걸까요? 자식들이 애를 봐달라, 도와달라 부탁을 할 때 그 취하는 태도를 보면 자식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에이, 부모 자식 간에 뭐 그런 삭막한 얘기를 하냐고요? 그럼 전화를 끊고 나서 불만을 말하지 마시던가요? 제 불편한 감 말하지 못하고 착한 엄마인 척, 착한 부모인 척, 기꺼이 들어주겠노라고 말해놓고 왜 핸드폰 끊고서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으시냐고 말입니다. 남의 인생을 마음껏 휘두르려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나쁜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내 모든 것을 내준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휘두르지 못하게 하려면 자신부터 굳게 마음먹고 내 인생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서 남이 알아주고 배려해주기를 기다리다가는 인생 다 끝나고 맙니다. 남에게 휘둘리던 인생을 온전히 바로잡기 위한 길은 아주 험난할 것이고 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강한 억압과 냉소와 상대방으로부터 있더라도 주춤거리거나 물러선다면 더 휘둘리며 노예처럼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을 분명하게 긋고 더 이상 착한 척하지 말고 자신의 선택을 믿고 존중하며 지켜내야 합니다. 자신을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사람과 맞서기 위해서 화내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덤덤하게, 단단하게, 조용히 얘기하면 됩니다. 싸우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남에게 인생을 휘둘리지 않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며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